들어와. 앉아. 탈락하고 나서 계속 매일 연습을 열심히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어. 탈락하고 나서 좀 많이 힘들었지? 네. 오늘 부른 이유는 내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너희 두 명이 나가고 나서 뭔가 아홉 명이서 할 때랑 좀 다른 느낌이야. 너희도 이때까지 준비해온 게 있고 함께 연습해온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.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홉 명이서 함께하는 무대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어떻게 보면 너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한 번 더 속상한 일을 겪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. 근데 너희도 한 번 더 해보는 게 아쉬움이 덜 남지 않겠어? 네. 자기들끼리 막 하나가 돼갖고 녹는 그런 느낌? 그 느낌이 좀 안 나더라고요. 뭔가 지금은 더 정돈되고 부족한 부분도 이렇게 잘 메꿔졌는데 그 쇼케이스 때만 났던 묘한 그 매력? 뭔가 아홉 명일 때 나오는 그 케미스트리 같은 건지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필릭스랑 민호를 불렀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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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진짜 기뻤어요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진짜 PD님도 너무 감사하고 와 너무 좋았어요. 그냥 그 순간 되게 반가웠는데 약간 배신감 느꼈어요. 왜 먼저 얘기 안 해줬지? 왜 우리한테 얘기하지? 이렇게 해야 너희도 나도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의 미련도 안 남을 것 같아. 그래서 한 번 더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준비해봤으면 좋겠어. 네. 다만 내가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일곱 명이서 하는 무대도 준비를 하고 네. 아홉 명이서 함께하는 무대도 준비됐으면 좋겠어. 네. 그 두 개를 보고 내가 최종 멤버를 결정할게. 마지막 미션을 나온 명에서 으쌰으쌰 한번 해보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 같아. 네. 네.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. 알겠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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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잘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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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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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야. 야! 야! 좀 오랜만이야. 좀 오랜만이지.